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큐맨 발음 나오느라 공포게임은 게임 제목이 아직은 안 정해져서 그냥 테스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집에 어서와 여보. 여보! 여보라고! 하하! 여보! 또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여보가 있다니 참 좋은 집이구만. 어, 뭔가 쪽지 같은 게 있네요. 이틀이나 늦었다고 하네요. 뭐 보안 관련된 거를 키라고 하는데? 보안? 집에 도둑이 들어섰나? 뭐지? 어, 여기 또 쪽지가 있네요. 내 우산을 다시는 부러뜨리지 마! 라고 하네요. 제가 뭐 우산을 부러뜨렸나봐요. 여보 내가 좋은 우산 사줄게. 여보야? 뭐야! 여보? 뭐야, 서프라이즈야? 우산 부셨다고 복수하는 건가? 뭐지? 여보! 아니, 뭐야, 뭐. 뭐, 에버랜드 직원이야, 뭐야! 뭐야, 지금도 있니? 여보? 어, 사라졌어요! 아니 이놈의 여보는 왜 아니 벽 뚫었어요! 저 미친 여보 저거 아내가 미쳤어. 뭐지? 어 또 쪽지가 있네요. 내가 문을 부셨어. 난 미친 게 아니야. 미친 거 같은데. 80402 뒤집으라고 하네요. 우리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 같죠? 저 아내는 아직도 저러고 있니? 또 벽 뚫니? 아 이제 안 온다 다행이다. 여긴 문이 안 열려. 아! 아 왜 여긴 안 들어오지? 들어오게 보자. 아 여긴 못 오네. 아! 아 깜짝아! 온다! 진화했어! 원래 못 오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왔네요? 그러면은 여기 뚫고 아내가 처음 나왔던 방. 젠장! 잠겨있구만. 자 제가 이 게임을 10분 정도 해봤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제가 항상 게임할 때 버그를 찾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처음에 아내가 나올 때 아내가 2초 정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틈을 틈타서 마치 미식축구처럼. 자 이제 지금! 맞춰 야 이거야! 역시 이 게임은 이게 답이었어! 봐봐 이런 게임은 버그 써야 돼요. 자 어쨌든 2층에 올라왔는데 2층에 딱히 뭐 마땅히 없거든요? 2층 어? 왜 아내가 두 명이냐? 뭐야? 왜 아내가 두 명이지? 좋은 건가? 이 주인공이 이제 뒤 더러운 놈이! 아내가 두 명이 있어! 어쨌든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둘 중에 누가 진짜 아내야? 여기 뭐야? 방금 벽 뚫었거든요? 나도 죽은 사람인가? 제 생각에는 지금 아내가 두 명인 게 괜히 두 명인 게 아닐 거야. 이건 진짜 아내를 찾으라는 아내의 문제 같은 거야. 여보! 여보 제발 힌트라도 줘! 제발 윙크 한 번이면 돼! 아니 생긴 게 똑같아요. 둘 다 이상하게 생긴... 어 여기 열린다. 뭐지? 쪽지. 엘리베이터에 있는 빨래를 널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진짜 아내에 대한 힌트인가? 빨래는 옷이죠? 설마 옷이 다른가? 옷이 둘 다 너무 하얘요.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있지? 어 뭔가 찾았다. 금고 같은 걸 열었거든요? 금고? 총? 어 진짜 발사가 되는데? 이거 왜 있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짜 아내를 죽여서 진짜 아내를 되찾는 거야. 저 가짜 아내는 분명 악마가 분명해. 진짜 아내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둘 중 한 명은 진짜 아내라는 거지? 그 말은 즉슨 가짜 아내를 죽이면 엔딩이 나올 거예요. 너가 가짜 아내야! 어, 아닌가? 너가! 어? 그래서 아내가 왜 두 명인 거죠? 혹시 아내가 두 명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